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대주전자재료. 과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는 의견이 약간 엇갈렸습니다. 한 분께서는 자, 실리콘 음극재의 성장성을 살펴봤을 때 대주전자재료 좋을 것이다.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현재보다 미래를 좀 기대해봐야 되겠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면서 오늘은 상승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 엇갈린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대주전자재료 오늘 올라갈지 아니면 멈출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대주전자재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먼저 대주전자재료의 이야기를 해주실까? 정태근 팀장님부터? 네. 또 새삼스럽게 또 여쭤보시고. 의견 어떤 겁니까? 네. 안 올라간다가 정태근 팀장님인가요? 네. 현재보다는 미래를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뭐 예사 가지고 있는 가치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현재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인지 아니면 미래에 반영이 될 것인지가 좀 관건이라고 봐집니다. 네. 일단은 뭐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2021년도 이제 6월 달, 11월 달 일단 1차 시세가 끝이 났고 다음 시세가 오려면 2023년 이후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뭐 그런 부분들 어떤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네. 보니까 뭐 대주전자 재료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소재라고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 분위기가 단기적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가치는 괜찮아요. 가치 괜찮은데 이게 미래에 좀 반영될 가치가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그 차세대 소재 퓨어 실리콘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스마트폰에 이어서 전기차에도 적용하는 게 현재 목표인데 실리콘 입자 크기를 말 그대로 나노급으로 축소를 시켜서 조금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조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리콘 같은 경우는 그 충전하고 충방전 과정 속에서 이 팽창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실리콘 음극재를 이제 포르쉐 같은 경우도 현재 활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 함유량은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아무래도 이 실리콘 음극재가 좀 늘어나게 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가 부피 팽창이라는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SIE층이라 그래가지고 전해질과 음극재를 연결해 하는 층이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파괴되는 문제, 그리고 이온 전도도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수명이 축소가 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에서 음극재 그 탄소가 아닌 음극재 함량을 많이 늘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들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이런 부분 좀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퓨어 실리콘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개발이 되게 된다라면은 네. 뭐 테슬라, 포르쉐뿐만 아니라 뭐 폭스바겐이나 애플도 마찬가지로 채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집니다. 현재 테슬라하고 포르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실리콘 음극재를 현재 채용을 탑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개발이 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포르쉐인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채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폭스바겐과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개발만 된다라면은 상당히 어떤 그 대주전자재료였던 가치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초대 말씀드렸지만은 2차 전지 소재였던 시세는 2021년도까지 충분히 많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휴식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님은 이 대주전자재료를 포함해서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일단은 시세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음 턴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런 의견이셨던 거고. 자, 그런데 김민수 대표님은 그래도 여전히 2차 전지 소재 쪽 좋게 보고 계시지 않나요? 당연하죠. 예. 지금 네. 그거는 팀장님 생각이고. 네. 일단, 주가가 성장성과 함께 움직일 때는 먼저, 반영을 하다가 실적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약간 캐시카우 역할과 함께 성장이 멈췄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더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 때 계속 흔들렸을 때마다 관심 있게 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2차 전지 실리콘계 산화물 어렵죠. 예,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쪽에서 네. 강점을 보이는 건데 어떻게 지금까지 LED용 형광체 관련된 쪽에서 LG화학의 형광체 사업부를
인수를 하면서 세계 2위 지위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네. LG화학과의 끈끈한 관계가 지금 2차 전지 쪽까지 연결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LG화학 파우치형 배터리 상용화에 같이 성공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어가는 모습들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지금 이제 과거에 천연 흑연으로 썼던 음극재가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는 비중이 넘어서서 앞서 실리콘 음극재의 단점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네네. 그를 또 커버할 수 있는 게 CNT 도전재, 그래 즉 탄소 연료 튜브를 통한 이 도전재와 함께 계속 또 영역을 확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만간 천연 흑연 음극재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증설 효과 충분히 나오고 있고 기존에 월 40톤에서 올해 월 150톤 정도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같은 매출 구조의 변화는 앞으로 계속 또 나올 수가 있는데 아마 지금 약간 영업이익이 따라오는 속도가 조금 느릴 수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 부분이 규모의 경제가 즉 영업 레버리지까지 확보되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2023-4년도에 성장이 극대화될 가능성은 높은데 이때쯤 되면은 실적이 확보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에 대해서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주전자 내외에 대한 의견 두 분은 약간 엇갈리셨지만 이 두 가지 의견을 잘 들어보시고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2차 전지 소재 쪽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어떤 게 맞아떨어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한번 잘 매칭해보시기 바랍니다.